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살고 싶으신가요? 안녕하세요. 찍사홍입니다. 저는 지금 동탄 1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. 전원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?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바로 입지입니다. 정말 제가 들어와 살 집을 찾는 마음으로 꼼꼼히 살펴볼 거니까요. 영상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.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. 그럼 먼저 한 바퀴 둘러보시죠. 동탄에서 타운하우스 자랑하지 마라. 뭔 소리냐고요? 일단 지도부터 보시죠. 오늘 돌아볼 동탄 1신도시 단독주택 지역입니다. 여기서 무려 이만큼이 전부 타운하우스. 와, 정말 넓죠? 저도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예쁜 그림들 좀 보세요. 많은 타운하우스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아늑한 마을은 정말 처음 보네요. 이래서 동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. 전부 평평한 자리, 경사가 있어도 거의 없는 편이었고요. 세대가 꽤 큰 단지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참 독특했습니다. 또 유명 브랜드 타운하우스들도 많았고요. 나란히 펼쳐진 똑같은 건물들, 똑같은 지붕들, 참 장관이죠. 이렇게 한 대 뭉쳐 있어서일까요? 웬만한 아파트 단지보다 그 규모가 더 커 보이더군요. 그렇다고 전부 타운하우스만 있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. 약 두 블럭 정도 개성 있는 단독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기도 했고요. 게다가 가까이 번화한 상업시설이 없는 것도 좀 특이했습니다. 물론 신도시니까 몇 걸음 나가면 당연히 있겠죠. 근데 딱 요 단독 지역만 유난히 조용하더군요. 더불어 예쁜 학교와 유치원이 많아서 분위기는 더욱 호젓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.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. 교통지옥이라는 동탄 신도시, 여기는 좀 어떨까? 지하철 버스로 서울까지 출퇴근 괜찮나? 역시 기업이 많으니까 아이들도 학교도 참 많다. 이 근처에 초중고는 빠짐없이 다 들어와 있겠지. 생활에 꼭 필요한 대형마트, 종합병원 위치도 물론 체크해 봐야 하겠고. 아, 이 동네 진짜 다 좋은데 아까 말한 그 출퇴근 문제 어떻게 해결 좀 안 되나? 또 최근에 진도가 슬슬 나가는 어떤 재밌는 방안이 있다던데.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 파악되셨을 겁니다.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어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. 본격적인 도보 여행 시작해 보시죠. 동탄 하면 먼저 이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. 삼성을 중심으로 굵직한 산업체들 전부 여기 다 몰려 있죠. 이 마을 위치가 여기니까요. 만일 직장이 근처라면 이렇게 훌륭한 타운하우스 입지 세상에 또 없습니다. 하지만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? 서울로의 출퇴근 무조건 따져봐야겠죠. 정부는 각성하라! 요 장면 한 번씩들 보셨을 겁니다. 이기신 도시의 공통적인 아킬레스건 바로 교통입니다. 여기 동탄도 물론 예외는 아니죠. 먼저 마을 왼쪽으로 1호선이 지납니다. 서울 서남권 출퇴근이라면 이것만 타고 올라가면 되니까 심플하니 참 좋죠. 하지만 강남권이라면 지하철로만 간다면 여기 수원역에서 분당선으로 갈아타고 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. 아니면 버스로 여기 망포역까지 가서 환승하는 방법도 있고요. 야, 다 귀찮다. 나는 그냥 동탄역 가서 SRT 탈란다. 하지만 얘는 표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까지 좀... 철도 한마디로 똘똘한 놈 하나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상황. 그럼 버스는 어떠냐고요? 노선이야 참 다양하게 많죠. 확실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경부선 라인이니까요. 근데 현실은 불쌍.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.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. 교통지옥 이꼴 동탄. 이 지긋지긋한 수식 어떻게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? 그건 조금 이따 확인해 보시죠.
이 마을 그 외에는 뭐 딱히 흠잡을 데 하나 없습니다. 아니 오히려 너무나 매력적이죠. 특히 아이들 키우기 딱 좋습니다. 이 수많은 초중고들 좀 보세요. 그 사이사이 유치원들도 많고요. 게다가 아까 보셨듯 시끌벅글한 상업시설이 떨어져 있어 자연스럽게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는 동네. 또 엄마들 사이에서 핫한 동탄국제고가 마을 안에 있습니다.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다닌다는 그 학교. 근데 저는 대학교 같이 넓고 예쁜 캠퍼스가 더 부럽더군요. 그 밖에 가까운 대형마트로는 홈플러스가 10분 거리에 있고요. 종합병원은 최근 개원한 삼성본병원이 근처에, 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은 여기서 15분 거리에 놓여져 있습니다. 동탄에서 타운하우스 자랑하지 마라! 고급스러우면서도 뭔가 감성마저 듬뿍 담긴 타운하우스! 신도시 단독주택 입지로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사이트입니다. 딱 하나! 출퇴근 교통편만 빼면 말이죠. 그렇다고 해결 방안이 없느냐? 물론 있습니다. 요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방안, 바로 노면전차 트램! 생긴 건 요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도로 위 궤도를 따라 버스처럼 돌아다닌다는 얘기죠. 다른 것보다 지하까지 내려갈 일 없어 무릎이 무척 편할 듯 하네요. 게다가 이 노선 좀 보세요. 동탄 1, 2 신도시를 구석구석 훑고 분당선과 1호선까지 야무지게 이어주죠. 와,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더 이상 동탄 출퇴근 지옥에서 바로 탈출할 듯. 그러나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개통까진 무려 6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. 또한 딱 봐도 이 트램이 도로 위 차선을 뺏어가니 만큼 또 다른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. 아무래도 화성시는 딱 지금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인 듯 하네요.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이번에도 제가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.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